안녕하세요. 한국 다시 할게요. 안녕하세요. 혼인색을 띤 피라미입니다. 생각보다 잘 잡히죠? 안녕하세요, 브래드입니다. 지금 정선에 지금 들어와서 지금 평창 쪽으로 서울에서 지나와서 평창 쪽에서 지나와서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다리 지금 무슨 다리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여기 오우씨 완전 높은 이 다리 여기 밑에서 그냥 아직 수갈이 할 시간은 아닌데 그냥 한번 심심해서 한번 던져보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 그늘로 가서 할 거라서 지금 이거 뭐 지금 햇빛 아무것도 가리는 게 없는데 하여튼 오늘 사실은 좀 휴가 겸 온 거라서 좀 쉬엄쉬엄 하면서 이따가 저녁 때 한 고기가 나오게 되면 조금 빡시게 좀 촬영 한 두세 시간 하고 지금 설렁설렁 할 겁니다. 하여튼 지금 좀 놀다가 이따가 네 뵙죠.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던진 건 아무것도 없고 쓸데가 시작입니다. 이제 오늘을 피곤하게 보내게 시작할 낚시를 잡은 거죠. 이제 저렇게 내려가서 낚시를 하고 낮에 쏘가리가 나오는 시간이 정해져 있어서 낮에는 아마 잘 거예요. 걔네들이 수온도 뜨겁고 그래서 그 시간이 있어서 아마 안 되는데 지금 몇 번 던져본 거고 이제 잠깐 쉬었다가 배가 너무 고프더라고요. 밖에 나가면 사실 낮에는 잘 안 먹게 돼요. 좀 챙겨서 먹어야 되는데 그걸 잘 안 하게 돼가지고 유튜브를 보다가 새로 보게 되고 배운 낚시를 테스트 해보러 가는 길입니다. 위에 카드를 띄울 테니까 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보시고 견지 낚시라고 하는 건데 실패 옛 고어를 견지라고 하고 지금은 쓰이지 않는 실패인데 거기에 낚싯줄을 감아서 풀었다 조였다 하면서 구더기 끼고 하는 낚시인데요. 이게 좀 해보고 싶었어요. 피라미드 뭐든 아무거나 좋으니까 뭐 잡히는 어종은 뭐 누치도 잡히고 뭐 전통 우리나라 고유 어종들은 많이 잡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낚싯대가 좀 짧고 그 강성이 좀
얕다 그래야 되나? 그래서 진동도 꽤 있고 그래가지고 재미가 꽤 쏠쏠 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한국 다시 할게요. 안녕하세요. 한국 견지낚시협회 회장 브래드입니다. 오늘은 한국 전통 고유의 낚시를 배워볼 건데요. 네, 고패라고 해서 지금은 쓰지 않는 이 실패를 견지라고 하는데, 이 견지를 틀었다가 조였다가 하면서 끝에다가 바늘에다가 구더기를 끼고요. 이렇게 해서 낚시하는 방법을 견지 낚시라고 합니다. 자, 지금부터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지금 무릎 정도 오는 높이인데 한번 해보려고. 피라미는 잡아서 튀겨 먹으려고. 자연과 하나가 되는 듯한 느낌도 받았고, 흐르는 강물에 들어가서 하는 낚시니까 영화 흐르는 강물처럼 브래드 피트가 된 듯한 기분도 좀 받을 수 있고요. 네. 그래서 한번 해봤어요. 네. 진짜 물었어. 자, 혼인색을 띤 피라미입니다. 지금 한껏 지금 꼬시려고 지금 올라왔는데 피라미가 이렇게 견지낚시로 잡혀요. 한국 고유의 견지낚시. 네, 이렇게 오늘 이렇게 배워봤습니다. 제가 가르쳐 드렸나요? 여튼 여기 보시면 돌기가 이렇게 잔뜩 올라왔어요. 지금 땅을 파서 알을 날려고 여기가 이렇게 돌기가 올라와 있으니까 지금 한창 지금 산란기인 피라미입니다. 자, 저는 조금만 더 해보고 이제 정리하고 들어가서 이따가 쏘가리 낚시.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잔뜩 먹었네 이거. 자, 생각보다 잘 잡히죠? 네, 이렇게 지금 들깻묵으로 집어를 시켜준 다음에 그 다음 이렇게 피라미들이 돌려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오후 6시 이제 쏘가리 낚시를 하러 들어갑니다.
저렇게 저기 무섭게 생긴 형이 네 저기 포인트 진입을 알려줬고요. 쏘가리 한번 잡아보겠다고 낚싯줄이랑 뭐 미노 뭐 이런 것들 좀 사느라고 한 8만 원 가까이 썼어요. 그래서 결국에 미노만 거의 3만 원치 가까이 뜯기고 왔네요. 뭐 지그헤드는 거의 안 쓴 것 같고 더워서 얘네들 쏘가리들이 움직이질 않는 건지 아니면 조금 더 수온이 떨어지는 완전히 해 뜨기 전 새벽에만 움직이는 건지 제가 쏘가리 영상을 보니까 얘네들이 한 20시간 자더라고요. 20시간 자고 한 4시간 정도만 움직이는데 뭐 시간이 안 맞았을 수도 있고 뭐 전날은 뭐 고기의 활성도가 확 떨어졌을 수도 있고 뭐 저는 알 수 없는 뭔가가 있나 봐요. 그래서 오후 8시까지 하다가 마무리를 하고 저는 저녁도 안 먹고 해서 급하게 마무리 짓고 그렇게 해서 포인트에서 나와서 그리고 아까 잠깐 나왔던 문곡보에 가서 자려고 생각을 했거든요. 가서 문곡보를 딱 보니까 아 딱 내리자마자 모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모기는 없었는데 벌레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벌레 때문에 결국엔 포기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래도 계곡 주변에는 좀 없을 것 같아서 계곡 찍고서 들어갔는데 물이 없더라고요. 근데 일단 벌레도 없었고 모기도 없었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차 뒤에다가 그냥 노숙 같은 비박을 했습니다. 막걸리랑 뭐 목살은 제 뭔가 스트레스에 뭔가 해소가 될 수 있는 음식들이라서 그거 먹고 또 짜파게티 또 먹고 목살 짜파게티 먹고 그리고 시끄럽지만 중간에 차가들이 좀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저처럼 계곡을 좀 찍고서 많이 왔나 봐요. 그래가지고 좀 설쳤지만 그래도 잘 자고 일어나서 지금 아직 어떻게 할지 잘 모를 상태예요. 덕풍 계곡을 갈까 어떻게 할까 지금 쏘가리를 한번 더 칠까 막 고민 중인데 자고 일어나서 예고편 띄워 올리겠습니다. 네. 내일 태양이 뜨면 다시 뵙죠. 아이고 뵙죠. 이거 뭔가 누울 것 같은데 여튼 내일 태양이 뜨면 다시 보죠. 네. 뛰다가 코프로를 또 잊어버렸네.